오늘은 이제 저작권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 표절, 그다음에 저작권 침해는 어떨 때 일어나는 건지, 누가 누구의 곡을 표절했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라고 하는 곡도 원래는 쇼팽이 출판도 하지 않았고 남이 연주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이제 곡을 작곡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잘안 알려진 유명하지 않은 작곡가의 멜로디를 표절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쇼팽의 곡을 매도한 적이 있어서 쇼팽이 약간 자존심에 금이 갔죠. 그래서 이 곡을 출판도 하지 않았고 남이 연주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몰래 숨겨가지고 다니고 심지어는 유언까지 남겼대요. 내가 죽거든 약보랑 같이 묻어달라. 근데 뭐, 뒤끝이 있었어. 네, 굉장히. 근데 아시는 것처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쇼팽이 죽자마자 바로 출판되는 곡. 이렇게 많이 쳐질 줄이야. 그래서 심지어 자주 연주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쇼팽의 많은 곡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쳐보고 싶은 곡 중에 항상 3위 안에 들어가는 게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런 곡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오늘 영민 쌤께서 연주해 주신 곡, 연주해 주실 곡이 말러의 곡을 표절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표절이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억울하고요. 네, 저는 제 입으로 오마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러의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라는 그런 악장이 있어요. 근데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선율을 제가 오마주해서 제 앨범에 수록한 곡이 있는데, 잠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어떤 누구는 표절이라고 하고 어떤 누구는 그걸 차용해서 써도 되고 이게 경계가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영민 선생님께서 오마주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중점으로 보면, 뭔가를 쓸때이 원작자가 누굽니다라고 밝히면 표절이 일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표절과 패러디와 오마주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 오마주는 딱 들어. 어? 이렇게 되면 오마주. 약간 이제 존경심이 들어가는 게 그렇죠. 오마주죠. 네, 오마주예요. 패러디는 어? 웃음이 나면 패러디. 이렇게 웃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표절은 어? 이거 어? 이렇게 되면 표절이에요. 좋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혹시 패러디는 그렇죠. 이런 패러디가 누가 들어도 베토벤인데 이걸 들으면서 웃을 수 있어. 패러디. 심각한 고찰을 할수 있으면 패러디예요. 좋습니다. 근데 이 곡을 연주하면서 이거 내가 쓴 거야 이러면 표절인 거죠. 그렇죠. 표절인 거죠. 네. 나쁜 놈, 내가 나쁜 표절. 놈. 오마주였어요. 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게 뭐냐면,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들어내는 저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예요. 그럼 이 그렇죠. 저작물을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이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만든 모든 게다 저작권이잖아요. 그렇다라고 일단 정의는 돼 있는데, 여기엔 인간의 감정과 사상이 들어가야 되고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저작권이 되는가? 예를 들면 음식 레시피.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왠지 안 받을 받을 것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받는다? 저는 받을 것난 같아요. 안 받는다. 안 받는, 왜안 받을 것 음식 레시피를 공개를 하면 같아요? 그거는 안 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쪽 순댓국집이 너무 잘 돼서 이 사람이 이 순댓국집 레시피를 갖다가 썼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저작권법의 보호는 받지 못해. 왜냐면 음식 레시피에는 실체가 없다라고 해서 음식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해. 아마 그래서 코카콜라 왜 레시피를 알고 있는 사람 두 명은 동시에 비행기도 안 탄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뭐 금고 안에 막 레시피가 들어있다고. 사실 저작권 보호가 되면 공개해놓고 절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보호하는 거 보면. 오늘 되게 똑똑하게 보여. 그래요? 네. 저 DMA 박사. 나도 미쳤어. 이랑 너무 달라. 저작권이 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작품 제목들. 영화 제목이라던가 제목들은 너무 짧아서 사상이나 감정을 다 담기엔 좀 부족하다 해서 그러면 내가 저작권이 만약에 없어요. 작곡을 해놓고 여기다가 해리포터라고 적어도 돼요?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건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에는 방탄소년단과 똑같은 곡 제목에 자기 곡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미쳤었죠. 그러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미를 칠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오늘은 미를 가지고 뭘할수 있을 것인가. 내가 자꾸 미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널 미워해. 드디어 이제 미를 좋아하다가 그렇죠. 이제 미를 미워하기로 했어. 표절과 저작권 그리고 오마주와 패러디의 이 경계는 나쁜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부질없는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르티 TV 주요 사마음 우리는 미래도 시.